토트넘 홋스퍼가 힘들게 승점 1점을 가져갔다. 17일 오전 한국 시간 프랑스 렌에 위치한 루어존 파르크에서 2021-2022 유럽 축구 연맹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G조 조별리그 1차전을 가진 토트넘이 스타드렌과 2-2로 비겼다. 토트넘은 부상을 당한 손흥민이 빠진 출전 명단을 구성했다. 해리 케인을 필두로 2선에 스티븐 베르호베인, 브라이언 힐, 루카스 모우라가 섰다. 올리버 스킵과 탕귀 은돔벨레가 수비형 미드필더다. 수비는 벤 데이비스, 조로든, 자펫 탕강가, 맥도어티로 이루어졌다. 골문은 피에르 루이지 고리니가 지켰다. 전반 11분 토트넘의 행운의 선제골이 찾아왔다. 은돔벨레가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이 나가기 직전 감각적인 백힐 패스를 시도했다. 스킵을 거쳐 케인이 원터터치 패스로 침투 패스를 찔러줬고 노우라가 이어받아 페널티 박스로 질주했다. 이후 문전으로 패스한 공이 로이파드에 맞고 굴절돼 골문으로 들어갔다. 토트넘의 공격이 계속됐다. 전반 18분 데이비스가 찔러준 공을 받은 베르호베인의 역습이 시작됐는데 드리블 하다가 휘청거렸다. 타이밍이 지체되며 수비가 모두 복귀했고 절호의 기회가 날아갔다. 전반 19분 레니 모처럼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다. 뱅저맹 브리조가 아크 왼쪽에서 왼발로 때린 킥을 골리니가 몸을 날려 쳐냈다. 공격의 강도를 높인 레니 전반 23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테가세루 기라시와 공을 주고받은 뒤 오른발로 감아찬 킥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골리니가 방향을 잃고 다이빙했으나 선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토트넘은 전반 30분 만에 부상 악재가 찾아왔다. 이날 부상에서 복귀한 베르호베인이 빠지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투입됐다. 전반 41분 케인이 골문을 직접 노려봤다. 속공 상황에서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아 공간이 보이자마자 낮게 깔아쳤다. 공은 로망 살랭 골키퍼 정면으로 갔다. 전반 추가 시간 내도 맞불을 놓았다. 카말빈 술레마나가 우측에서 빠른 크로스가 올라오자 다이빙 헤딩을 시도했다. 공은 골문 옆으로 벗어났다. 후반 6분 은돔벨레가 위협적인 돌파를 한 차례 선보였다. 케인과 공을 주고받은 뒤 페널티 박스에서 상대 수비들을 벗겨낸 뒤 문전으로 진입했다. 슈팅 직전 골키퍼가 나와 막아내며 득점은 무산됐다. 레는 후반 7분 역전골 기회를 잡았다. 테가 경기장 왼쪽을 질주한 뒤 크로스를 낮게 올렸다. 기라시가 넘어지며 슈팅했는데 공이 골문을 빗나갔다. 후반 22분 토트넘은 데인 스칼렛이 힐의 좌측 크로스를 헤딩 슈팅으로 이어갔다. 수비 사이로 파는 움직임이 돋보였으나 마무리가 부정확했다. 3분 뒤 호이베르가 페널티 박스에서 이메르송의 헤딩 패스를 받아 때린 킥은 골키퍼에게 향했다. 후반 26분 레니 역전골을 성공시켰다. 술레마나가 경기장 왼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든 뒤 깔아찬 킥을 골리니가 쳐내자 브리조가 쇄도에 밀어넣었다. 후반 30분 호이베르가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은돔벨레의 방향 전환 패스를 받은 도우티가 올린 크로스가 테를 맞고 호이베르의 단독 찬스로 이어졌다. 호이베르는 골문 빈 곳을 보고 침착하게 차 넣었다. 이후 추가 득점 없이 양팀의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다.